7월 7일 목요일 대놀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통합치과학회가 오는 9일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12월 학술 집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 집담회에서는 전공의 복합증례 발표와 임상교정의 핵심을 되짚어보는 강연이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강연에는 가톨릭대학교 구균화 명예교수, 연세플란트치과 백만석 원장 등이 나설 예정입니다. 고려대학교 임플란트 연구소와 고려대학교 임상치의학대학원이 주관하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치과가 주최하는 2023 고려대학교 임플란트 심포지엄이 16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이유 있는 임플란트를 주제로 5개의 강연이 열릴 예정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구강보건협회가 제56회 구강보건작품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전 주제는 전신건강과 구강건강관리이며 공모 분야 및 규격은 UCC 및 애니메이션으로 협회 로고와 자막이 삽입된 3분 이내 동영상 파일입니다. 작품 접수 마감은 내년 1월 24일 오후 6시까지이며 1차 심사 발표는 2월 21일, 최종 심사 발표 및 시상식은 3월 9일입니다. 한국국제구강임플란트학회가 지난달 26일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2023 국제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오늘치과 김석범 원장, 경동대 치기공과 최혜숙 교수, 서울치대 조영담 교수, 대구 가톨릭대병원 손동석 교수 등의 국내 연자와 미국 하버드대 데이비드 김 교수, 일본의 타츠노리 나가오 원장 등 두 명의 해외 연자가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가 지난달 23일 치과계 최고 경영자 간담회를 열어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4년 만에 마련된 이 자리에는 오스템 임플란트 엄태관 대표, 네오바이오텍 허영구 대표, 덴티스 신기봉 대표, 치산협 임원진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치산협은 2030년에 생산제조액 10조 원을 달성하자는 의미의 슬로건도 발표했습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울산지부가 지난 4일 2023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박영규 회장 및 운영위원들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배석기 사무국장, 김병재 연대사업부장, 조영훈 홍보부장, 방경환 재정부장, 이충엽 신의제 감사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제3회 김우중 의료인상 수상자로 이규환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건강증진센터 치과클리닉 교수 등 8명이 6일 선정됐습니다. 이 교수는 불의 사고로 중증장애인이 됐음에도 15년간 진료 현장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예방 치의학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부산대학교 치과병원이 지난 2일 연탄 배달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봉사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병원장 및 진료처장과 임직원 가족 총 25명이 참석했습니다. 김현철 병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개발하고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가 지난 1일 AI와 치과학 글로벌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30개국 300여 명의 석학이 참여한 이날 자리에서는 AI를 접목해 개발된 다양한 장치의 프로토타입이 공개됐습니다. 특히 AI 기술이 치과 의료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발휘할 것이란 전망도 나와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청담 연세휴치과가 지난 5일 충북 충주시 연수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우성재 원장은 지역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기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아트 스페이스 갤러리에서는 이달 30일까지 예술가 컬리널리 초대 개인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전시는 환자, 보호자를 위한 특별한 전시회로
2023년 한 해를 마감하며 예술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자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열린 2023 전라북도 자원봉사자 대회에서 전주비전대학교 치위생과 김미정 교수가 전라북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김 교수는 2008년부터 학생들과 함께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구강보건봉사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대널뉴스는 치과인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경조사, 인사동정, 봉사활동, 각종 행사 소식 등 치과계에 공유할 어떠한 소식도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이나 전화, 카카오톡 채널에 제보해 주시면 대널뉴스에 반영 가능하고 우수 제보자에겐 소정의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널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곰탕은 8,000원. 특곰탕은 10,000원? 특곰탕은 뭐가 다른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임플란트 하면 좋은겨? 아,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오스템 임플란트.